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 나는 일산으로 왔다. 현재 시간은 오전 8시.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바로 일산의 조식 맛집, 일산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 맛집을 찾아보려고 한다. 아, 여기 옛날에 많이 왔는데 여긴 라페스타요 웨스턴돔이요? 잘 모르겠다. 아침이라 그런지 문이 다 닫아있어. 자, 일산에는 다른 곳에는 없는데 일산에만 있는 특별한 아침 메뉴가 있다. 바로 빵 뷔페, 빵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일산에만 세 곳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곳을 가보기로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백성역의 벨라시타. 여기 뭔가 건물이 이뻐. 쇼핑몰인가? 아직 쇼핑몰 오픈 전이야. 주변을 둘러보면 문이 다 닫았다. 하지만 딱 한 곳 열려있는 곳이 있지. 바로 본관 2층으로 올라오면 수원의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먹을 곳이다. 9시 오픈이다. 일단 엄청 넓어. 그리고 굉장히 쾌적하다. 내가 먹을 건 바로 이 벨라 라운지 뷔페.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는 아침 빵 뷔페다. 1인 9,000원에 음료를 한 잔 구매해야 된다. 자, 구성을 한번 보면 스프랑 잼에 버터가 있고 빵도 꽤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받은 한상? 와우, 빵 뷔페라 그래서 진짜 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호텔 조식이랑 느낌이 비슷해. 물론 호텔 조식은 한 번도 안 먹어봤다. 국내 호텔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일단 스프로 입가심 좀 하고. 좋다. 스크램블 에그 부드러워. 버섯 짭짤 담백해. 에피타이저 끝. 이제 첫 번째는 치아바타인데 맛은? 오, 짱맛! 속이 굉장히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다. 톡 쏘는 올리브오일 발사믹 소스를 찍어 먹으면 정말 최고. 다음은 몽블랑. 스프 찍어서 한 입? 맛은? 와, 여기 몽블랑이 찐이다! 엄청 부드럽고 빵결이 살아있고 버터 향이 대박 진해. 그냥 카페가 아니라 빵집 전문점이다 보니까 빵이 엄청 맛있다. 마지막은 샌드위치. 호밀빵 구워서 에그 샐러드를 올려서 맛은? 오, 대박. 이거는 파리바게트의 그 냉장고 안에 있는 6,7천원짜리 샌드위치랑 맛이 똑같다. 물론 파리바게트 샌드위치도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좀 비싸서. 맘모스 빵이랑 시나몬 빵으로 마무리했는데 확실히 아침이다 보니까 달콤한 빵보다 담백한 게 좋다. 내가 다음에 또 온다면은 첫 번째로 먹은 치아바타, 둘째로 먹은 몽블랑으로 끄장낼 것 같다. 그리고 이 집의 최고 장점이 있다. 트레이가 비워질 때마다 방금 막 구운 빵도 진열이 된다. 그래서 손님이 많을 때 온다면 다양한 빵을 계속 먹을 수 있다. 일산의 조식 맛집 브런치 뷔페 두 번째, 이번에도 백성역이다. 카페 1330. 나중에 알았는데 방금 수원의 아침도 지금 카페 1330도 어마무시한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애견 동반 가능. 대한민국 1330만 애견인들 쏴리 질러. 운영시간은 주말 9시부터 시작된다. 예상외로 엄청 많은 손님들이 있다. 메뉴 좀 볼까? 일단 여러가지 빵이 있고 시리얼도 있고 고구마에 계란 그리고 버섯과 토마토 샐러드까지. 아, 여기 뜨거운 빵도 있어. 이렇게 한상 받았다. 아메리카노까지. 빵 뷔페라 그래서 절대 빵만 있는 게 아니다. 브런치 뷔페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뜨거운 빵. 맛은? 짱맛! 빵을 쪘어. 시나몬 향이 달콤하고 부드럽다. 다음 샐러드. 이 양배추 샐러드 뭐야 이거? 엄청 맛있다. 상큼하면서 달콤해. KFC나 맥도날드에서 파는 코우슬로랑 맛이 비슷하다. 햄이랑 샐러드를 넣고 만들었다. 비주얼은 약간 시장 햄버거 느낌인데 맛은? 대박! 내가 여태까지 먹은 시장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어. 아니, 모닝빵이라 그래서 삼립빵 생각하면 큰일 난다. 훨씬 맛있다. 빵결이 살아있고 제대로 촉촉하다. 그리고 이 집 샐러드 맛집이다. 이 양배추 샐러드랑 토마토 샐러드, 이거 두 개 어떤 빵에 올려 먹어도 다 맛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었다. 이게 짱이야. 일단 카페 1330은 생각보다 구성이 괜찮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빵 뷔페 중에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거주하신다면 아침 식사로 굉장히 괜찮은 곳이었다. 자, 일산에
찾아보면 빵 뷔페가 한 곳 더 있다. 친구랑 갔는데 메뉴 굉장히 다채로웠고 아주 맛있게 먹었다. 하지만 이 집의 사장님께서 유튜브 송출을 원하지 않으셔서 아쉽게도 마지막 집은 기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결론은 일산에 아침 빵 뷔페 세 곳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후회 없을 것이다. 역시 호수공원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많다. 자, 이번에는 일산의 아침 식사 맛집, 조식 맛집, 국밥집을 네 곳을 다녀왔다. 첫 번째는 얼큰이 국밥집. 원당 쇠고기 국밥이다. 주차장 넓다. 이 집은 오전 6시에 오픈. 아침 먹기 딱 좋다. 내부는 이렇게 가정집 같이 생겼는데 중간중간에 방이 몇 개가 있다. 역시 간판에 나온 쇠고기 국밥을 주문했다. 자, 국밥이 나왔다. 파랑 우거지로 가득 차 있는 이 국밥 비주얼, 한술 떠보면 굉장히 걸쭉하다. 마치 오래 끓여낸 고추장찌개 또는 청국장 같은 농도다. 맛은 역시 많이 맵지 않고 얼큰하고 굉장히 진하다. 그렇다고 짠 것도 아니야. 그냥 진하게 우러난 얼큰한 국물 맛이다. 이 집은 바로 말아야 돼. 밥 투하. 크게 한술 떠서 먹으면 맛은 짱맛! 지금 앞서 빵만 먹어서 느끼함이 느껴지셨더라면 이 국물 하나로 싸그리 다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김치, 깍두기, 짱맛이야. 김치가 어마어마하게 새콤하게 잘 익었다.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다. 한술 뜰 때마다 쇠고기가 한 점씩 올라가 있다. 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얼큰한데 많이 맵지는 않고 상당히 맛있었던 원당 쇠고기 국밥이었다. 두 번째, 일산 아침 식사 국밥 맛집. 위치는 킨텍스. 이곳 바로 옆에 음식거리가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서동관, 명동의 82년 전통 하동관과 뭔가 비슷하다. 이 집은 2005년에 오픈, 9시에 오픈한다. 주차장도 넉넉해. 가게 메뉴판, 가격은 좀 나간다. 나는 여기서 양곰탕 시켰다. 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파, 그리고 곰탕이 나왔다. 양곰탕은 이렇게 고기와 내장이 같이 있는 구성인데 전체적으로 명동의 하동관과 구성이 너무나 똑같다. 국물 맛은 오! 짱맛! 구수한 맹물 맛이다. 간은 안 돼 있는데 정말 고기를 오래 끓여내서 구삼이 감도는 육향지랑 고기 국물이다. 곰탕 안에 밥이 깔려있다. 고기랑 같이 맛은 와, 이 집 고기가 엄청 신선해. 엄청 좋은 한우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바로 든다. 그리고 김치가 엄청 맛있어. 김치는 조미료가 첨가된 듯한 느낌이고 곰탕의 심심함을 보완해준다. 국물을 처음 먹었을 땐 몰랐지. 하지만 김치를 먹고 고기랑 밥, 국물을 계속 떠먹다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다. 찐이다! 맛도 구성도 너무나 명동 하동관과 똑같아서 여쭤봤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았다. 일산의 서동관은 명동의 하동관과 무려 아무 관계 없다고 한다. 맛과 구성이 200% 똑같은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더 신기했다. 국밥집에 동관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뭔가 맛집 스멜이 나. 나도 내가 국밥집을 차린다면 땡 동관 이렇게 지어야 될 것 같다.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이면 가격은 비싼 듯한데 막상 먹어보면 아, 그래도 비싸긴 비싼데 진한 국물 맛과 쫄깃한 내장과 고기에 분명 누구나 매료될 맛이었다. 일산의 아침 식사 국밥 맛집. 세 번째는 24시 철원 양평 해장국. 이 집은 친구와 아침 7시 30분에 왔다. 새벽 6시부터 영업한다. 원래 일산에 다른 지역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산 장항동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주차장 엄청 넓어. 굉장히 깔끔하고 큼직한 건물이었고 내부도 깨끗하다. 역시 리모델링은 달라. 메뉴판이고 우리는 양평해장국을 기본으로 주문했다. 그래, 이거지. 역시 국밥은 팔팔 바글바글 끓여 나와야 된다. 취향 저격. 그냥 봐도 내용물이 가득 차 있다. 선지랑 양이 보인다. 이렇게 한 상이야. 깍두기와 열무, 청양고추를 주시고 고추 장아찌가 있다. 일단 국물 맛은 과연 나왔네. 찐이다.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는 건 시원함. 그리고 두 번째가 고소함이다.
매울 줄 알았는데 많이 맵지 않아. 오히려 안 매워서 좋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다. 은은하게 고소하고 시원해. 그야말로 짱맛이었다. 양을 듬뿍 집어서 간장 살짝 찍어서 맛은? 짱맛! 간장이 안 짜. 그리고 양이 굉장히 신선하다. 사람이 많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재료가 신선하다고 예상된다. 선지도 하나도 안 비리고 엄청 맛있다. 이건 뭐야? 고추장아찌. 뭐야? 이것도 찐이야? 이 집은 고추장아찌가 대박이었어. 엄청 새콤해. 하나도 안 맵다. 이 해장국의 얼큰함을 개운하게 씻어주는 역할이다. 해장국 먹고 장아찌 먹고 거의 무한 반복이다. 그나마 이 집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김치가 딱 익고 있는 상태였다. 유산균이 집에서 이제 막 나오려고 신발 묶는 와중에 먹고 있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내가 아침 7시 30분에 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김치는 아마도 오늘 오후 3시 정도 넘으면 엄청 맛있게 변했을 것 같다. 정말로 만족스럽게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철원 양평 해장국집이었고 대박인 점이 이 집은 선지가 리필이 된다. 한번 주문해봤는데 이렇게 팔팔 끓여 나온다. 게다가 두 덩이. 감동이었다. 자, 이번에는 일산 탄현동 일산의 오래된 맛집 유일설렁탕이 왔다. 와, 저 간판이 거의 우리 집 서랍 속 내 초등학교 일기장급이다. 빛이 전부 다 바래서 글씨가 잘 안 보여.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 30년은 좋게 넘었다고 한다. 오전 8시 30분 오픈. 내부는 넓고 좌식과 테이블 다 있었다. 메뉴판 나는 설렁탕 특으로 주문했다. 탕과 파 그리고 배추김치와 석박지의 단촐한 구성이다. 고기를 한번 보면 우와 고기 많다. 국물 맛은? 여기는 그냥 한입 먹고 찐이다. 엄청 진해. 간이 다 되어 있어. 그냥 밥 말아서 먹으면 돼. 이거 다 먹는데 10분 예상한다. 살짝 살펴보니까 이 집은 고기가 엄청 두꺼워. 일반 설렁탕집 양지고기의 한 두세 배는 되는 굵기였다. 고기를 같이 떠서 한 입. 맛은? 와, 양지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우 연하다. 그래, 설렁탕이 이래야지. 김치 완전 잘 익었어.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다. 국물 좋고 김치 좋고 고기 좋고 설렁탕에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 소면도 리필 가능이고 내가 특을 시키기도 했는데 거의 물 반, 고기 반이다. 한 수저 뜰 때마다 계속 같이 고기가 있어. 유일 설렁탕? 설렁탕의 정석 같은 곳이었다. 한 그릇 뚝딱! 아침 식사로 제격이다. 자, 이제 나머지 다양한 아침 식사 맛집들을 찾아봤다. 이번에는 라페스타 옆에 위치한 어랑 생선구이. 생선구이 전문점이다. 원래 24시간이었는데 지금은 10시 오픈이다. 메뉴는 고등어, 삼치, 알탕 등등이 있다. 내부는 이렇고 와, 사인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서 어떤 사인이 2011년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 집도 10년을 훌쩍 넘은 집이다. 메뉴판 나는 고등어를 주문했다. 일단 내 느낌은 반찬이 달라. 일반적인 김치 깍두기 안 나오고 생선구이랑 먹기 좋은 찬 세팅이다. 오, 밥은 돌솥밥. 고등어구이가 나왔다. 와, 생각보다 굉장히 커. 화덕에 바짝 구워낸 느낌이다. 고등어살을 슬쩍 잘라서 맛은? 오, 찐이다. 엄청 촉촉해. 그런데 겉이 굉장히 바삭하다. 엊그제 저녁에 추석 선물 세트로 받은 소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소고기보다 맛있어. 그리고 간장이 하나도 안 짜다. 반찬 상큼해. 무절임도 새콤달콤하니 역시나 생선구이랑 조화가 좋아. 내가 놀란 점이 있는데 고등어가 반 잘라져 있는데 한 면은 완전히 뼈가 1도 없는 살덩이였다. 한 입? 지렸다. 감동이다. 어랑 생선구이. 이 집은 평소에 생선구이를 싫어하는, 평소에 안 먹는 사람이 와서 이 고등어구이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선구이에 대한 편견이 바뀌는, 생각이 바뀔 정도로 정말 훌륭했던 고등어구이 맛집이었다. 아침 식사로는 그 어떤 고기 반찬보다 이 생선의 담백 고소 짭짤함이 훨씬 만족스러운 식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번 목적지는 일산의 동국대병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동네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오시는 기사식당 맛집 동국기사뷔페가 있다. 역시 아침은 기사식당이 최고다. 주차장이 엄청 넓어 오전 6시 30분 오픈이다. 메뉴가 요일에 따라서 다르다. 나는 목요일날 왔으므로 오늘의 메뉴는 생고기 김치찜이다. 내부는 넓다. 반찬이 상당히 많아. 그리고 가마솥이 눈에 띈다. 아침부터 한상 거하게 받았다.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일단 부추전 맛은? 뭐야, 엄청 바삭하고 맛있어. 짱맛. 그리고 메인 생고기 김치찜인데, 와, 고기가 잡내 1도 없고 엄청 부드럽다. 되게 도톰한데 굉장히 오래 끓이셨는지 잘 삶은 등뼈고기처럼 맛있게 부셔진다. 이 김치도 달달하기 굉장히 맛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맛에 무한 리필이라니 굉장히 훌륭한 집이다. 택시기사님들이 오시는 이유가 있어. 다른 메뉴는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목요일날 내가 먹어본 생고기 김치찌개는 짱맛이다. 추천. 마지막 집은 김밥집. 아침에는 또 김밥만한 게 없다. 주염역에 아주 맛있다는 김밥집이 있다 그래서 한번 와봤다. 김밥 사는 아저씨. 9시 오픈이다. 메뉴판이다. 기본과 더블치즈, 매운 쥐포채 포장했다. 포장밖에 못한다. 자, 먼저 기본 김밥 내부를 보면, 아! 이거 보고 킹 받았으면 한국인. 근데 여기 김밥 맛이 예사롭지 않은데? 독특하다. 김밥에 튀긴 유부가 가득 들어있다. 김밥 사는 아저씨 짱맛이다. 일반 김밥 맛이 아니야. 볶은 김치랑 볶은 유부로 특별한 맛과 식감을 내었다. 바삭한 튀김 같은 게 김밥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고소한 맛을 내면서 새콤한 김치랑 어우러져서 너무나 고소하고 맛있는 특별한 김밥이었다. 이번에는 더블치즈. 아, 이제부터 꼬다리부터 먹어야겠다. 치즈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치즈 간장 들어있다. 역시나 짱맛! 고소함이 배가 되었다. 약간 마요 소스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다. 마지막은 매운 쥐포. 딱 봐도 매워 보여. 맛은? 매워. 많이 맵다. 일단 이거 애들은 못 먹어. 이건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이 먹으면 무조건 좋아할 맛이다. 강력한 매운맛이야. 하지만 역시나 유부가 가득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을 낸다. 자, 김밥 사는 아저씨. 일산에서 아침으로 먹기 좋은 독특한 김밥집이었고 유부가 가득 들어있어서 다른 김밥보다 훨씬 고소함이 가득한 맛있는 김밥이었다. 이렇게 일산에서 유명한 아침 식사하는 맛집 9곳을 다녀왔다. 다양한 종류의 아침 식사를 했는데 어떤 곳을 가더라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I scroll down the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 wa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